그러고 이제 한 1년은 살았는가? 10년도에 가졌으니까. 1년인가 2년 살다가. 12년도에 4월 달에 여기 왔어. 혼자 그러던게 우리가 이리 데려보자 이름도 억지로 한 끼는 자 덜하게 이리 데려오자 그러고 한 거지. 이리 더비를 먹어 내가. 이렇게 이렇게 언니야 이렇게 가면 이쁘겠는가? 봐보소. 나는 이쁘게 막 한다고 한디 언니는 어찌한가? 68, 67 연년생인 자매. 한 살 차이이지만 언니는 늘 엄마처럼 동생을 챙겼습니다. 말 한마디만으로도 따뜻함을 주는 고마운 언니죠. 보면은 자랑하고 싶어 진짜. 자랑하고 싶어. 이 언니 형부 진짜 나 자랑하고 싶어. 그렇게 잘해줘. 형부가 데려다 놓고 우리 처제 고생시킨다는데 나는 진짜 형부한테 도움 못 주지. 형부가 나를 도움을 줘도. 서로 의지가 된게 서로 믿음 있고. 나는 저 어디 이렇게 가서 오리를 보면은 이런 호수에 오리가 어미를 졸졸졸졸졸 가족력이 굉장히 세. 예. 졸졸졸졸. 그냥 두 분 보니까 그 가족이 이렇게 졸졸졸 다니는 그런 느낌이 와요. 아이고 참. 자매 의리가 좋아. 그런 느낌 드네요. 가족이 오래도록 곁에서 함께하며 맛있는 것 같이 나누고 부족한 것 채우며 보듬으며 사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겠죠. 여기 혼자 간이 있어갖고 야 그걸 봐 이게 조합이 아주 잘 되는구만. 네. 이 사각사각한 게 이게 이게 예예 희망 파프리카 파프리카 이거 파프리카 예 그게 아주 그 더하는 맛을 줘야 되는구만. 딱딱 예. 해가지고 아삭아삭 새봄이 오면은 뭐가 소망이에요? 언니부터 얘기해보소. 소망이라 뭐 이제 모두 건강하고 건강 예 첫째 이제 나이가 먹은 게 이제 건강 첫째가 봄에 새로움을 가지고 예, 건강. 예. 또 건강하고 이제 저도 그죠. 폐 마찬가지예요. 저도 그죠. 예. 그리고 이제 언니 따라. 예, 예 언니 따라. 나는 형제가 없어 그런지 예. 두 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흐뭇하고 참 좋아. 예. 이번에는 생오리를 미나리와 함께 굽는답니다. 여기선 뭐냐 구이요. 노스 만들어 먹을 것이요. 주물럭 색이로 그런 색으로 해갖고 미나리하고 같이 먹은 것이요. 그러면 맛있어. 기름기 딴 있어갖고 껍데기가 있으면 더 맛있어. 괜찮아 그건 괜찮아. 일명 오리 미나리 구이. 오리고기만 구워 먹어도 좋지만 여기에 미나리를 넣고 함께 구우면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향이 어우러져 그 맛이 또 별미랍니다. 이렇게 국물은 기름이 나온 데다가 이거 너무 그냥 이거 이건데 여기서 이거 오리 기름에다 구우면 더 맛있다고 미나리가. 더 고소하니 맛있어. 아 그런 냄새 죽이네. 오리가 약이었나 봐. 옛날에 우리 한아버지 약이 잡은 길이 뭐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가 항아리를 넣어갖고 그래갖고 불 떼서 그런 무슨 기름 떨어지면은 그 기름을 잡으시더만. 우리도 최근에 튼튼하게 해주는 거 원래 내가 알기로.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고기예요. 그러게요. 젊은 사람은 안 먹어도 돼. 오리고기 기름은 상온에 두어도 다른 고기와 달리 굳지를 않는데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있기 때문이죠. 단백질과 비타민도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좋답니다. 아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는 거.